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티레이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유안타 윈도우에서 미국 이제 IPO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작년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미국 정부 자체 내에서 유동성이 많이 풀렸죠. 그 이후로 이 유동성이 미국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고 IPO 시장에도 이런 영향이 갔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어떤 맥락에서 그랬냐?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주식 시장이 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중소형이나 이제 벤처 기업들이나 이제 이런 기업들도 이제 기존의 공모 IPO 이제 절차를 밟으면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이제 기간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부과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탈피해서 우회 상장하는 방식을 좀 택해서 이제 스펙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상장 기간을 단축시키고 이제 오히려 자금 조달에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가 터진 그 시점에 2020년도를 보시면 이제 19년 대비해서 약 한 두 배 정도 IPO 대금이나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서 절반 정도, 50% 정도 수준을 이제 스펙기 비중이 차지를 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런 추세적 흐름이 이제 과연 올해는 어땠나를 좀 살펴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IPO 건수가 502건이었고 이는 이제 작년 2020년도에 이제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450건수가 발생했으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한 거죠. 근데 이 중에 스펙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69% 정도였다. 그래서 올해에도 그러면 스펙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인가? 작년만큼은 못한 속도로 이제 스펙이 상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미국 자체 내에서의 정부 규제, 작년 스펙 붐에 대한 우려에 이제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로 인해서 사실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오히려 일반 공모, 전통적으로 강세를 나타냈던 일반 공모 시장이 더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작년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쭉 봤을 때 이제 IPO 시장의 붐이 계속 있었고 이후에 2월을 기점으로부터 이제 좀 이런 수익률 차원에서 이제 하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확연히 작년에 붐이 더 강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이미 이제 IPO 건수로 봤을 때는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 공모 외에도 사실 스펙 상장,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스펙 상장이 있고 직상장이라는 방식이 DPO라고 해서 Direct Public Offering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상장 방식의 절차가 다르고 가격 산정 방식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사례를 들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긴 하지만 이제 그 전에 뭐 간략적으로 절차적인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반 공모가 그럼 무엇인가 이제 보시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주관사를 우리가 이제 hire 해서 공모가를 수요 예측이나 이제 북빌딩 절차를 통해서 이제 공모가를 산정을 하거나 그 이후에 이제 프리마켓에서 이제 기관들 상대로 이제 물량을 갖다가 배분시킨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정규장에서 거래를 시작을 하는 것을 그런 대체적인 절차를 일반 공모라고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적으로 추세가 뭐냐면
가격이 공모가가 산정이 되게 되면 첫날에 이제 마감 종가 같은 경우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이제 공모가가 초기에 이제 종가 대비해서 많이 가격이 underpricing, 저평가된 상태로 가치가 이제 매겨져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에어비앤비라든가 도어데시와 같은 이런 일반 공모를 했던 기업들의 이제 수익률 추세를 보시면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 이제 수익률이 거의 한 다 이제 오버하게 이제 발생한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즉 이런 패턴이 일반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스펙 상장 사례를 갖다가 이제 절차나 이제 가격 산정 방법을 보면 스펙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는 게 스펙 주고요. 이게 1차 상장을 합니다. 1차 상장을 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10달러에 보통 상장을 하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000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0달러의 스펙주가 상장을 해서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 비상장사와의 이제 합병, 스펙주와의 합병 루머가 돌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한번 튀고요. 실제적으로 합병이 확정이 된 후에 이제 주주총회를 거쳐서 실제적으로 거래가 시작이 됐을 때 주가가 한 번 더 튑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가다가 이렇게 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버진 갤럭틱이나 뭐 드래프트 킹즈 이런 기업들 보시면 이제 수익률이 거의 300%대, 뭐 200%대 이상 이제 유지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런 기업들은 스펙주 중에서도 이제 수익률이 거의 상위권 각각 한 4위, 6위 정도 차지하고 있는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징은 이렇게 스펙 상장을 하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자금 조달을 하기가 이게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좀 중소형주들이 주로 상장을 할 때 이제 선택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스펙주들이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다시 이제 주가 수준을 갖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이제 하락세가 나타나는 경우도 빈번하긴 한데 이제 현재까지는 이런 기업들은 뭐 아직까지 그런 양상을 보이진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DPO라고 해서 직상장 절차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개념의 직상장과는 좀 다르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9주를 갖다가 주관사 없이 상장시키는 경우를 DPO 직상장이라고 했는데 작년 12월 말부터 이제 SEC 쪽에서 신규 자금 조달을 이런 직상장을 통해서 가능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열풍에 따라서 새롭게 이제 직상장하는 기업들이 올해 좀 많이 2월, 3월, 4월 이렇게 좀 증가를 했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로 치면 쿠팡 같은 기업이 직상장을 한 거고 로블록스나 이제 코인베이스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업인데 하는 기업들이 올해 직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산정이 뭐 보통 어떻게 되느냐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거래소가 중거가라고 해서 레퍼런스 프라이스를 지정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참고를 하는 이제 가격이고요. 이 참고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시초가가 매겨지고 이제 정규장이 시작됨과 동시에 투자자들이 이런 참고 가격을 갖다가 보고 가격을 매겨서 시초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상 이제 종가가 결정이 되고 이제 시초가 대비해서 이제 종가가 어떤지에 따라서 수익률이 산정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일반 공모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이런 DPO를 통해서 상장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초가가 너무 높게 형성이 초반에 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종가에서 수익을 먹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도 있고요. 시초가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는 오히려 이제 수익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difference는
일반 공모 같은 경우는 공모가와 이제 종가와의 차이가 엄청 큽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디로 튈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초가와의 종가와의 차이가 가격 차이가 굉장히 이게 네러하죠. 적죠.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초가 대비해서 현재가가 어떻다, 뭐 시초가 대비해서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공모가라고 해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어비앤비나 이제 대여급 작년에 이제 히어로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 일반 공모 통해서 상장을 했었고, 올해 상장했던 이슈가 화제가 됐던 애들은 대부분 직상장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물어봐야 되는 질문은, 그러면 쿠팡이 도대체 왜 미국에서 이제 직상장 절차를 밟았느냐인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이제 과거 사례들을 좀 봐야지 그게 답이 나옵니다. 이제 아마존이나 쇼피파이와 같은 이제 신규 사업 모델과 성장성을 지녔다고 판단됐던 그런 기업들이 초기에 상장을 하면서 이제 모두 적자였습니다.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기업들이 그럼에도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서 이제 상장 이후에 5년 후에 5에서 6년 후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제 주가가 꾸준하게 실적 개선세 유지되면서 우상향하는 양상 보이시죠? 쿠팡도 이런 걸 노리고선 들어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업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제 이커머스 쪽 관련된 수요가 확장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때다 하고선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IPO에 들어갔는데, 미국에 들어간 이유는 그만큼의 가능성과 이제 이게 돋보일 것이다. 그리고 향후에 지금은 적자지만 향후에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면 이제 주가 흐름이 얘네들처럼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는 어느 정도의 그런 가정이 좀 깔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게 기회를 준다. 요게 이제 요약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제 기업별로 이제 좀 상장한 사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에어비앤비는 일반 공모 IPO를 통해서 상장을 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업을 북미 쪽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코로나 코비드19 사태 터지고 나서 이제 여행 쪽 산업이 폭삭 망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복이 한 22년도, 23년도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서도 이제 작년 말에 상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분명 실적은 좋지 않았는데 작년 2Q 때 3Q, 4Q에 넘어가면서 이제 비용 절감 이제 강력하게 추진을 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이제 그 결과 상장 첫날 거의 100% 이상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상장을 했는데 이렇게 올라갔죠. 이것만 보셔도 사실 이제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만큼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우려스럽게 반응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점을 반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이 첫날만 해도 한 1천억 가까이를 찍었고요. 이거는 이제 경쟁사인 메리어트라든가 힐튼과 같은 그런 기업 대비해서도 두배 정도 더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제 확연하게 이제 언더프라이싱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형태를 나타내서 지금 현재까지도 플러스인 상태이다. 그래서 적자이긴 하지만 턴어라운드도 23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올 여름 성수기를 맞이해서
이제 내수가 회복되고 내수 여행 자국민들의 이제 여행 수요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실적이 개선되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고 사업 모델에 대한 기대감도 그만큼 크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수 있겠습니다. 드래프트 킹즈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 기업은 스펙 상장했죠. 그러면 이 기업은 갖다가 이게 아무래도 자금 조달에 있어서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스펙 상장을 했다고도 볼수 있는 거고요. 이 기업은 온 오프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을 갖다가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펜 내셔널과 함께 올해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던 기업이기도 한데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운동 경기들 이제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이제 20년 이전까지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가 작년에 이제 좀 부진한 양상을 나타낸 거고요. 이제 회복은 실질적으로는 22년까지도 이제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적자 상태가 꾸준히 쭉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그럼 왜 사람들이 여기 투자하는가? 왜냐하면 미국의 주가 50개 정도 있는데 이 중에 한 절반, 50% 정도의 주에서 사실 이제 스포츠 베팅에 대한 합법화가 허가가 됐습니다. 이제 나머지 50%도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합법화를 추진을 하려고 하는 여러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중장기적인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 거고요. 주가 같은 경우는 상장 첫날에 아무래도 스펙주다 보니까 10달러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합병 루머 돌고 올라왔다가 또 합병해서 또 오르고 해서 추세적으로 이런 업황에 대한 어느 정도 성장 기대감에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주가가 이슈가 악재가 있게 되면 이렇게 빠지는 양상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이제 밸류에이션 논하기 좀 이르고 하지만 이 기업은 이제 헤지 펀드 회사들 대부분 아크라고 하는 우리가 불리우는 헤지 이제 아크 이노베이션 ETF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인베스트먼트 이제 헤지펀드사에서 이 기업을 갖다가 4일 전에 이제 공매도가 매겨졌었는데 저가에 매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한2% 정도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적자이지만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인베이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암호화폐 기업으로 거래소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이제 주로 개개인들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원래 17년도에 코인 시장에 활기를 띄었었죠. 18년도 부진하다가 다시 2차 전성기가 이제 작년 한 4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코인 시세가 급등하기 시작을 하면서 수익이 1분기 수익이 이제 막 날라갔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올해 예측에 대한 실적 전망치는 이렇게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시장은 이제 업황에 많이 휘둘리는 경향이 있어서 전망치가 큰 아직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 산정 이제 흐름을 좀 보시면 아까 제가 준거가 reference price 얘기했잖아요. reference price가 250달러로 책정이 됐었는데 네, 사실 그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300달러대에서 이제 시초가와 이제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장이 좀안 날아가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좀 빠지긴 했는데 이렇게. 그래서 현재는 조금 주가 측면에서는 조금 많이 이제 낮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작년에 상장했던 테크 기업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이제 혁신적인 이제 좀 액티브한 운용을 하고 있는 회사들에서 주로 그들의 펀드에 이제 포함돼서 포함을 해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 경향이 많고
이제 뱅가드라든가 블랙락 같은 이런 일반 이제 운용사들도 펀드에 포함을 시켜놓고 있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케줄 간단히 남은 2021년도에 상장될 기업들 조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다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디디 추싱이라는 중국 기업부터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이 기업은 이제 예상 추정 밸류가 이제 700억에서 1000억 정도 이제 밸류가 매겨지고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알리바바가 상장했을 때 당시에 시총사 이제 밸류보다도 다음으로 이제 높은 2위 정도 수준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원래 홍콩 증시에 상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미국에 상장을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미국에 상장을 했는가 보면 이제 결론은 딱한 가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상장을 하기보다 미국에 상장하는 게더 여건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미중 무역 분쟁이 있어도 자금을 조달하는 차원에서는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을 갖다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것만큼 더 좋은 기회는 없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있는 거죠. 회사 자체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상장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스케줄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그 외에 루시드 모터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제 스펙주인데 이제 CCIV라고 해서 스펙 상장시키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10달러로 시작을 해서 지금 수익률이 한150%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M&A가 임박해서 거래가 되는 시점에서 주가가 더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국내 이제 투자자들은 전기차 이제 상장 기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2의 테슬라를 이제 상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뭐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임박한 스케줄은 한 1개월 한달 이내에 이제 스케줄까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료 사이트 이런 사이트들에서 IPO 스케줄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1, 2개월, 3개월치 뭐 이렇게 더 길어지면 기간이 확인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공시나 외신 자료 그냥 확인하시는 방법밖에 없고요. 근데 거래소 사이트에서도 이제 임박한 스케줄 정도랑 과거 수치 정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보실 때 여기 프라이스 쪽 보시죠. 여기를 보시면 10달러로 되어 있으면 스펙 주고요. 일반적으로 밴드 가격이 적혀 있으면 일반 공모고요. 그리고 그냥 프라이스가 이렇게 적혀 있으면 중고가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직상장, 그리고 이제 스펙 상장, 그리고 IPO 일반 공모는 이런 식으로 뭐 쉽게 확인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하도록 하겠고요. 유안타 윈도우의 오늘의 주제는 미국 IPO 시장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티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